왔다 왔어 진행기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연비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파주 자유로를 지나서 강변북로를 따라 동부 간선도로를 타고 망원동, 서강대교, 마표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를 거쳐서 마지막에 동작대교를 빠져나가는 구간, 총 1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주에서 출발하여 자유를 타고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망원동, 서강대교, 마표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동작대교를 빠져나가는 주행거리입니다. 출발 시점에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3,222km였으며 동작대교를 빠져나갈 때의 총 주행 거리는 3,233km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테스트 구간의 총 주행 거리는 11km가 되겠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자유로에서 이어진 유지된 연비는 15.7km였습니다. 그런데 동작대교를 빠져나갈 때에 과연 이 차량의 연비는 어느 정도가 됐을까? 를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의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기능을 사용할 때 자유로에서는 지정값을 94km로 지정하였으며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쭉 내려올 때의 크루즈 기능의 지정 속도는 82km를 지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지정값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평균 시속이 30km 내외에서 이 차량이 오늘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km를 30분 이상 달린 오늘의 차량의 크루즈 기능을 사용한 연비는 과연 어느 정도의 변화값이 있는지 보는 것이 테스트의 주안점입니다. 현재 자유로에서는 완전히 들어와서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망원동과 서강대교, 마포대교를 지나갈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한강이 보이고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한 정체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개나리가 아주 만발을 했습니다. 봄입니다. 지금은 차량 속도가 한 8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포대교를 지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평균 속도가 30에서 20, 10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포대교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물은 어느 때나 흐르고 있습니다. 대낮에 이렇게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을 연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에서 이어진 강변북로와 그리고 마지막에 동작대교를 나갈 때 시점까지의 연비 과연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그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체 구간은 아닙니다. 시속 80km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아주 양호한 편이죠.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60, 50 서서히 앞에 차량들이 꽉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크루즈 기능에 설정된 속도의 지정값은 82km 구간입니다.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해놨는데 82km가 아니라 지금 20-3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은 앞에 차량이 갈 때는 자동적으로 자기 설정된 값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정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습니다. 아주 정체 구간입니다. 아, 계속 이렇게 오늘 정체 구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동부 간선도로의 동작대교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 1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3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차량의 속도는 20km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구간을 이렇게 10km, 20km, 30km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을 했을 때 연비는 아마 9에서 10 정도 나올 듯합니다. 그런데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상습 정체 구간에 정체되어 있는 꽉 막힌 이 도로에 오늘 평균 주행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차선을 살짝 변경하겠습니다. 차선을 변경해서 다시 크루즈를 사용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크루즈를 사용하지 않고 변경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차량의 도로는 강변북로 동부 간선도로를 타고 지금 마포대교를 지나서 원효대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의 속도를 계속 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차량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20km 정도 내외에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 꽉 막혔네요. 아, 연비 많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동작대교를 빠져나갈 때 연비를 봐야 할 듯 합니다. 차량이 너무 막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겹습니다. 30분 이상 동안 이것을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이왕 테스트하기로 한 거 계속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원효대교를 지나가고 있네요. 아, 얼마 안 되는 거리 그냥 걸어서 갈까요? 그래도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이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거리가 테스트 구간이 1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총 주행 거리가 11km 조금 더 되는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이 30분이 넘었습니다. 평균 시속이 30km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크루즈 속도 지정값은 82km로 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잘 달리면은 82km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차가 막혀서 사실 정체 구간이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테스트 끝까지 가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주행하는 주행선보다 왼쪽의 차량은 더 많이 막혔네요. 이 속도로도 왼쪽의 차량의 차들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 3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소요될 듯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전체 차량의 주행 거리에 걸린 시간 전체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 구간의 배나 시점에 어떻게 연비가 바뀌었나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걸린 시간 그대로 총 주행 시간 거리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막힙니다. 말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막힙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그나마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운전자가 덜 피곤합니다. 크루즈 기능은 속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평균 80km 이상일 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지만은 오늘은 테스트를 위해서 도심 구간에서 정체 구간에서도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운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작대교를 빠져나가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달립니다. 평균 차량의 속도는 30km가 채 되질 않습니다. 동작대교를 빠져나갈 때 제가 마지막에 연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연비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은 조금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체 구간이면은 엄청나게 연비가 좋지 않게 나와야 할 것 같지만은 이 구간에서 제가 별도의 운전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고 크루즈 기능 스스로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의 값은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출발 시점이나 정체 구간에서 빠져나갈 때 이 연비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왔다는 더 얼류 투싼 1.6 터보가솔린 4WD에 도심주행 연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파주에서 출발하여 자유를 타고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를 타고 망원동,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 그리고 마지막에 동작대교를 빠져나가는 주행 거리를 달렸습니다. 총 주행 거리는 11km가 조금 넘었었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이 넘었습니다. 평균적인 주행 속도는 30km가 되질 않았고 이 구간의 출발 시점에 주어진 연비는 15.7km였습니다. 리터당. 그런데 마지막에 동작대교를 빠져나갈 때 연비는 15.4km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리 기능을 사용해서 오늘 운행을 한 주행 거리에서의 정체 구간에서도 도심 구간에서도 주행 거리에 연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동작대교를 빠져나가는 구간에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동작대교를 빠져나가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했을 때 연비는 더 좋지 않다. 기계가 필요한 것만 했을 때는 아주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